한정위원 잡혀드릴게요. 예, 제가 어쩌다 공무원 5공이 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제 임기의 한 절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전까지 뭐 신세돈 교수님도 참여를 하셨지만 김강도 부의장과 제가 이른바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토론이라는 프로를 한 2년 가까이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세동 교수님께서 제기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기득권의 수호 논리다라고 생각하는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전문가들의 어떤 논리를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더구나 요즘은 이제 유튜브와 같은 그런 연결망을 통해서 예. 이렇게 전달이 될 때 해석되고 왜곡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제기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건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그 합니다. 그건 뭐 푸시지 않았나요? 예. 다만 제가 이제 아직 안 푸신 것 같아요. 제가 그 교수 시절에 자유롭게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경제 위기론은 이데올로기다. 즉 뭐냐면 객관적인 팩트를 지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어려운 여러 요인 중에서 특정한 요인을 주된 요인으로 부각을 시키고 그것이 당연히 대책도 함의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데올로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문제가 정치와 연결이 돼 있고 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해석하는 패러다임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내일이랑 유시민 작가님께서 참여정부 시절에 그 상황을 자꾸 언급하시는 바와 같이 신세돈 교수님과 같은 그런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대중들한테 전달될 때는 과장되고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 교수 시절에 뭐 저런 공무원들이나 기업인들을 굉장히 자주 만났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제.